안녕하세요, 만빈입니다. 매크로 공작소 성 키우기 들어왔어요. 자, 저번 주에 또 질문을 하나 받아가지고요. 요게 아니라 요거는 맨날 하는 거. 이 마을로만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여길 맨날 클릭해요. 버릇인가 봐. 파블로브에게 아시죠? 파브르는 곤충기고요. 파블로브에게입니다. 헷갈리지 마시고요. 맨날 헷갈려서 저도. 있으니까 무기 하나 만들어볼까요, 오랜만에? 넉백, 라이트닝, 공격속도 10% 감사합니다. 보지도 않고 갈아버리고요. 이제는 뭔가 엄청 좋은 옵션 아니면은 특수능력 없으면 다 갈아버리게 되더라고요. 자, 오늘 할 얘기는 이게 아니라 연구소, 몬스터 연구소, 뭘 연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또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왜 연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왜 연구해야 되는지는 이유는 간단하죠? 빨리 잡으려고. 그럼 뭘 연구해야 되냐? 라인을 못 깰 때 이것도 오는 곳이에요. 라인이 이상하게 안 깨진다, 못 이기겠다 싶을 때 오는 곳입니다. 원인을 알아야죠? 얘네들이 들러붙어. 사실 보통 제가 라인을 막혔던 이유가 사신이나 하피, 뭐 이렇게 제 공중병력이 부실할 때 발란스가 안 맞으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. 아니면 공격력이 약해서 이런 타우렌 이런 애가 겁나게 때리는데 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. 그리고 주된 이유는 거의 보스죠. 보스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보스가 달라붙으면은 그 다음에 보스 하나 남았는데 보스 하나를 못 잡는 거야.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때 원인을 파악해서 그 놈을 약화시켜 주는 겁니다. 그 몬스터를 연구해 주는 거죠. 어떻게 연구해주냐? 저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그냥 내가 불계열 많으니까 불계열 무조건 올린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얘는 라이트닝 올라간 이유가 약점 연구에 불이 없을 거예요. 네, 없으니까 생각해줬는데 여러분이 요 무기 중에 요거 있잖아요. 아처 크리티컬 확률 60%를 주는 저주받은 단도가 생긴 이후에는 이런 거랑 조합을 하게 되죠. 아처 크리티컬 20% 그럼 합쳐서 몇 %? 80% 거의 다 터진다 보시면 돼요. 그거 이후에는 가장 또 일로 왔네. 아, 이거 진짜 버릇이 진짜. 그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놈은 크리티컬 데미지입니다. 크리티컬 데미지. 얘 지금 파이어 데미지로 돼 있는데 제가 얘를 안 건드린 이유는 얘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안 건드린 거예요. 다른 보스 보면은 다 크리티컬 데미지로 돼 있어요. 결국 보스는 아처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. 나중에 가면 얘기죠. 나는 크리티컬 데미지보다 파이어 데미지 올리는 게 더 잘 잡던데? 그거는 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덱에 파이어 계열이 많고 뭐 파이어 윈드에 무슨 파이어 프레임 오우거에 뭐 파이어 계열 잔뜩 갖다 놓고 여기다가 파이어 데미지 15% 하면 그게 더 효율이 잘 나올 수 있죠. 저도 초반엔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한계가 있어요. 결국엔 크리로 잡아야 돼요. 안 잡히더라고. 그래서 얘 때문에 이 크리티컬 데미지로 바뀌어있는 보스는 얘 때문에 제가 못 깬 적이 있어서 그래요. 아, 보스를 못 잡네? 그래서 크리 데미지를 올려준 거죠. 얘도 와가지고 혼자 발로 퉁퉁퉁 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크리 데미지를 올려준 거예요.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상하게 성 때리는 데미지가 되게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건드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파이어 데미지 15% 남아있는 거고요.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. 이 타우렌 때문에 또 골치를 앓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때리는데 죽지를 않는 거야. 얘는 걔는 파이어 데미지 30%까지 기본적으로 붙어있어서 제가 올파이어였거든요. 당시에 안 죽더라고. 안 죽어. 여기는 또 파이어 데미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크리를 올려봤는데 이게 효율이 좋더라고요. 데미지 많은 놈 때려잡을 때는 크리로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크리 확률도 있긴 한데 3%를 누구 코에 붙여요, 그쵸? 크리 데미지 10% 이게 은근히 쏠쏠한 것 같아요. 10%도 하변산인지 고변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과가 있는 거 보면 고변산이 아닐까 살짝 기대해보고요. 솔직히 몰라요. 어쨌든 제가 이게 크리 데미지를 올려야 된다는 걸 확신한 이유는 딴 걸로 아무것도 못 깼었는데 크리 데미지를 올려가지고 게임판이 몇 판 있어요. 요거 연구 바꿔가지고 그래서 크리 데미지가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런 몸빵 애들 잡을 때 그런 애들 크리 올려주시고 얘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프리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이 라이트닝이 완전 살짝 낚는 거예요.
공중 병력 중에 라이트닝 저항 있는 애가 되게 많아요. 채팔린도 마이너스 10%죠? 얜 마이너스 20%죠? 얘도 마이너스 20%죠? 공중 병력에 강합니다. 그래놓고, 공중 병력 중에 초반, 초창기에 나온 애 말고는 다 라이트닝 저항이 있어요. 완전 낚이는 거죠? 그러니까 공중, 라이트닝이 공중 병력 해놔도 별로 힘을 못 쓰지. 그래서 라이트닝 연구 많이 해놨는데, 그것도 사실 의미 없을 것 같아요. 차라리 크리 데미지를 올리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. 왜냐? 제가 라이팅이 없거든요. 라이팅이 한 명 있어요. 라이팅이 있어서 하나가 얘가 먼저 모든 라이팅을 다 처리하냐? 불가능하죠. 타이밍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한데 일단은 놔두고 있습니다. 쟤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일로 들어왔죠. 아이 버릇이라는 게 무섭네. 쟤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마 다 크리로 바꿔줄 것 같아요. 크리 데미지는 무조건 있거든요. 요 속성은 없는 게 하나 있어요. 항상 네 가지 속성인데 얘는 파이어 콜드가 없네요. 콜드 속성은 어차피 쓰레기긴 하지만 콜드는 데미지 넣는 스킬이 아니잖아요.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라이팅에 낚이지 마시고요. 뭘 올려야 되냐? 자기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면 좋은데 막힌다. 그럴 때 크리티컬 데미지 올리면 돼요. 결국 무슨 얘기냐? 다 크리티컬 데미지 올리는 게 최고입니다. 그냥 생각 싸, 값도 싸고 약점 연결 그냥 다 크리티컬 찍으세요. 그게 제일 나중엔 효율이 중간에 내 그러니까 테마 잡고 덱을 짰기 때문에 나는 라이트닝 덱이다. 나는 뭐 포이즌 덱이다. 나는 콜드 덱이다. 나는 파이어 덱이다. 이럴 때 하나로 올릴 수 있긴 한데 그게 퍼센트가 조금 더 좋으니까 결국에는 저 단도 나온 이후엔 단도 나오기 전에는 아무 효율 없어요. 요 저주받은 단도 나오기 전에 크리가 뭐 평균이 몇 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리 데미지 올려봤자 효율 없고요. 저주받은 단도 나온 이후에는 어차피 궁수가 다 칼로 때려잡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크리 데미지로 몰빵하시면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간단하죠? 자 제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다 크리 데미지로 약점 얘도 크리 데미지로 바뀌었네요. 그 얘기는 하피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크리 데미지로 바꾼 겁니다. 다 크리 데미지로 바꾸시면 돼요. 제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제 가지고 있는 모든 크리스탈이더라고요. 다이아몬드 아니고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좀 문제가 된다 싶은 놈들은 다 크리 데미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크리 데미지가 갑입니다. 어차피 좀 센 놈은 마처로 잡는 거예요. 마처는 크리티컬 엄청 터지고 그 데미지로 잡는 거니까 다 크리 데미지 팍팍 올려주시고요. 나머지 문제 되는 놈이 아예 없는데 니가 보스니까 크리 데미지 사실 얜 보스 중에 제일 호구예요. 성을 못 때려. 이상하게 성이 아무리 맞아도 안, 에너지 안 까이더라고요. 어차피 보석이 없네. 다 떨어졌고요. 나머지 하나 아저씨한테 못 파네? 아 10개씩밖에 못 파는구나. 이 아저씨 소매 안 하시네. 도매만 하시네. 지금 봤더니 10개, 30개, 50개. 하긴 하나씩 하나씩 파면은 아이고 장부 관리하기만 귀찮고. 그렇죠.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뭐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 되게 복잡하고 뭔가 심오한 게 있을 것 같죠?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다 크리 데미지 올려주시면 돼요.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문제가 되는 애들은 결국 몸빵 돼지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아니면은 뭐 가끔이라 하피가 문제 되긴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처의 크리 데미지로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 알아. 제가 이거는 거의 100% 확신합니다. 아 또 일로 들어왔어. 100% 확신합니다. 딴 거보다 크리 데미지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게 대장 어느 대장인가 얘인가 하여튼 발차기 엄청 센 놈 얘한테 막혀가지고 엄청 고생한 판이 있거든요.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. 결국은 크리 데미지로 급판을 깼기 때문에 크리 데미지가 효율이 가장 좋다는 거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이견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시고요. 뭐 연구할까? 걱정하지 마세요. 그냥 다 크리 데미지 연구하시면 됩니다. 단 크리 데미지 올렸더니 깨던 판 못 깬다 뭐 이러시면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. 크리 데미지 효율이 나오려면 저주받은 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. 저주받은 단도 없는데 크리 데미지로 다 갈아탔다. 그러시면 안 돼요. 네, 내비두시고요. 저주도 받은 바도 생기시면 문제 되는 애들 위주로 크리 데미지를 갈아타주세요. 크리스탈 쓸 때도 많은데 타워 올려야죠, 그렇죠? 언제 저런 거 막 이거 샀다 저거 샀다 그때 바꾸고 있어요? 타워 대회 인정 있으면 9999 찍을 것 같은 그런 기세에서 4000까지 찍었네요.
포이즌 캐슬을 몰빵하고 있습니다, 지금은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 받은 거, 뭘 연구하면 좋을까요? 크리 데미지 몰빵하세요. 답이 간단하네. 이 한마디 하려고 말을 길게 했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